소금입니다. 소금. 잘 아시죠? 네, 그 소금이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이렇습니다. 약간 어수선하죠? 네, 어수선합니다. 시카고의 바다라고 우리가 소금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카고의 바다 소금을 하도록. 자, 시작합니다. 네, 시카고의 바다 해서 여기 어수선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좀 조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식염은 소금을 우리가 식염이라고도 하는데요. 염화나트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학용으로 소금은 염화나트륨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동물에게 우리 소금은 아주 필수적인 거죠. 필요 불가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우리의 그 삼투압에 유지하는 작용으로서 소금은 쓰인다. 그래서 우리 혈액은 약간 짭조름한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약간 짭조름한 것이 혈액에 염분이 얼마가 있다고요? 0.9%의 염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종류는 잘 아시겠지만 천일염, 저 대표가 천일염이죠. 그 다음에 암염, 기계염, 또 뭐가 있어요? 제재염 또는 가공염 이렇게 있습니다. 천일염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여러분 천일염이죠. 네, 천일염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못 믿어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 믿는가? 그리고 천일염 하면 어디께 제일 많이 나와 있던가요, 여러분? 네, 우리 쌀 그러면 어디 쌀만 있죠? 여주에서도 또 2000쌀 1년 내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임금님께 진상한 여주쌀 2000쌀이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그 양을 보면 1년 내내 있을 수가 없어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체가 다 신안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자, 그런 천일염이 왜 우리가 문제가 되는지, 왜 우리가 이런 소금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발효를 해서 소금을 섭취해야 하는지를 이 강의 시간에 주제로 잡았습니다. 천일염은 말 그대로 태양열, 바람 그대로 이용한 거죠. 갯벌에서.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요즘은 어디다 하느냐? 장판에다 합니다. PVC 장판에.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소금은요 좀 지저분했어요. 시커멓기도 하고 지푸라기도 나오고. 아까 선생님 지푸라기가 어떤 게 좋으냐고 그러시는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푸라기도 나오고 지저분한 것도 나왔는데요. 요즘 소금은 너무나 깨끗하고 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소금이 이제 우리가 믿고 섭취할 만한 것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농축시켜 만든 게 천일염인데 사실은 갯벌에서 비닐 장판에 놓기 때문에 천일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장판염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주요 산지는 지중해나 홍해 이런 데 있고요. 인도나 뭐 이런 각 나라의 중국의 해양 연안에서 얻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주로 서해, 그 다음에 남해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죠. 그럼 발효소금은 뭐냐? 이강 시간에 미생물 너무 재밌었죠? 네,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를 쳐다보는 분이 없으셨고 대부분 다 교재만 보셨어요. 이강 할 때는. 네. 상강할 땐 저를 좀 바라봐 주시고요. 자, 미생물을 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과 온도의 조합을 잘 이루어서 만들어낸 것이 마법의 조미료.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이게 마법의 소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 그 어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누룩에는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다양한 미생물들, 효모, 곰팡이, 세균이 많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살아있어요. 얘네들을 가지고 소금을 만들고요. 여기에 누룩의 전분과 소금을 넣고 누룩 속에 있는 유익한 미생물을 우리가 얻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단백질, 소금에서 우리가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발효 소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가 이거죠. 소금에서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건 발효 소금에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것이 발효소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효소가 어떤 힘을 이끌어내서 원재료에다가 새로운 맛을, 본연의 맛을 잘 이끌어내주는 것. 이것이 발효소금이고요. 여기가 이제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면 단맛이 더 증가가 돼요. 단맛이라고 해서 설탕의 단맛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칠맛이 우러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칠맛이 짠맛에 상승해서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은 저염식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발효소금의 큰 장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는 마법의 소금이라고 인기가 많았던 거고요. 일본의 주부들한테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장점은 발효소금을 우리가 섭취를 하면 뭐냐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준다. 그리고 면역력을 증강시켜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완활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섭취해서 흡수돼서 배출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이 대사 과정에 도움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이 증강된다.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면역력이 증강되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효소금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증강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펩타이드 성분이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발효액을 만들어서 내가 판매를 하고자 이렇게 하실 때는 치료가 된다라는 표현 쓰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도움이 된다라고. 당뇨병에 도움이 된다. 동맥경화에 도움이 된다. 항암 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발효소금은 펩타이드 성분에 의하여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쌀 누룩을 갖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 소금을 만들 때 쌀 누룩에 있는 그 누룩에서 발효 과정 중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단백질 또는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효소를 생성해낸다.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무가당이면서 저염식이 계속 발효소금은 무가당 저염식이 나올 겁니다. 감칠맛의 증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금에 비해서 나트륨 함량이 몇 프로가 낮아진다고요? 30%가 낮고요. 감칠맛은 증가가 돼요. 여러분 천일염이요, 간소가 잘 빠진 정말 좋은 천일염은 짜면서 단맛이 나는 거 해보셨죠? 짠데도 단맛이, 뒷맛은 깔끔하게 단맛이 나는데 간수가 잘 안 빠진 소금은 쓴맛이 납니다. 네. 여러분 맛은, 맛의 사원리 제가 말씀드렸나요? 맛은, 소금은 대표적인 맛이 뭐죠? 짠맛. 발효소금은 그 다음에 무슨 맛이 난다고요? 단맛이 나요. 캔닌의 맛의 사원리가 단맛, 짠맛, 쓴맛, 신맛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맛을 느끼는 것은 뭐로 느끼죠? 생물학적으로? 혀로 느끼죠? 혀로 느끼는데 일반적인 맛을 100%라고 보면 혀로 느끼는 30%는 생물학적으로 느끼는 맛이고 나머지 70%는 어디로 느낄까요? 머리로. 아 역시 시험 분들은 영민하십니다. 예. 우리가 혀로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너무 언어도 정말 사용하신 언어도 격조가 있으십니다. 햇바닥이라고 그러잖아요. 햇바닥으로는 30%를 느끼고요. 감성의 맛이 70%라는 거예요. 감성의 맛이 70%다. 허준약초 학도가 여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감성의 맛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랑 마시느냐,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죠. 내가 좋은 사람하고 먹으면 라면만 먹어도 되게 훌륭한 식사 같고 맛이 있지만 정말 뭐 호텔에 뭐 5성급 호텔에 가서 몇십만 원짜리 식단을 먹거나 아니면은 상견례 할 때 뭐라 그러죠? 상대방 어르신들을 뭐라 그러죠? 사돈 되실 분하고 식사하면 맛있나요? 안 맛있죠.
얼른 집에 가서 내가 끓인 된장국이랑 김치볶음하고 먹었을 때가 훨씬 맛있잖아요. 그래서 맛은 느낄 때요. 혀로 느끼는 생물학적인 맛은 30%를 느끼고요. 감성의 맛을 느끼는 게 70%라고 합니다. 왼수랑 먹은 맛 없어요.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커피도 호텔 가서 3만 원짜리 커피 마시는 것보다 150원짜리 자판기 커피 마실 때 좋은 사람하고 마시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맛은요, 70%를 어디로 느낀다고요? 감성의 맛이에요. 초등학교 잘 오셨죠? 네. 어디서 마시면, 어우, 이 맛은, 어우, 텃바닥이라고 얘기해도 마시고, 생물학적으로 느끼는 맛은 30%인데, 너랑 마시니까 너랑 머리가 맛있다. 이 감성의 맛이 중요하다. 혹시 음식점 하시는 분 계세요? 식당 운영하시는 분? 손님들이, 어우, 맛없어요. 이러고 불평하고 가시면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상처받지 마시라고요. 저 오신 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 분. 자, 그래서 감성의 맛을 느끼는 70%의 이 발효소금은 30%의 짠맛을 주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 30%를 낮추고요. 감칠맛은 증가한다. 이렇게 써 있겠습니다. 하루에 섭취할 그 소금의 양이, 나트륨의 양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짜게 마실까요? 짜게 드실까요? 싱겁게 드실까요? 짜게. 우리의 한국 음식은요, 짜고 맵고 뜨거워야 맛있어요. 찌개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싱겁고 뜨겁지 않고 이러면 어르신들이 뭐라고 표현하세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건강에는 그게 좋은 맛이에요, 사실은. 건강에는 싱겁게 드시는 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WHO에서 봤더니 두 배로 짜게 먹더라 이런 얘기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금을 많이 섭취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에 있는 거는. 그래서 돌쟁이가 뭘 짜게 먹겠는가 하죠. 짜게 먹는 게 뭐가 있냐면요, 하루에 소금의 양으로 볼때 0.2g 이상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치즈, 네. 우유에 들어있는 약간의 낮은 성분들이 있어요. 아기들은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짜게 먹으면. 우리 어른들도 짜게 먹으면 아침에 어때요? 손발이 붓잖아요. 예, 신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먹는 치즈 한 장에 저렇게 소금의 양이 많더라는 거.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금으로도 이미 충분하게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어린이가 이제 하루에 뭐 2g 정도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성인에 이르는 11세 이상은 하루에 6g 이하로 섭취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좋다는 10가지를 100가지를 한들, 짜게 먹으면 뭐가 된다? 건강에 X. 1 더하기 2는 얼마예요? 1 더하기 2가 3이에요. 그렇죠? 3 더하기 5는, 더하기 2는, 곱하기 365는 아실 것 같고, 285 곱하기, 그 다음에 3 곱하기 하면 얼마죠? 엉키죠? 여기에다 곱하기 0 하면 0입니다. 네. 모든 거를 다 곱해도 0만 곱하면 도로 남이 아니라 0이 되는 거잖아요. 그 0이 되는 게 이거죠. 아무리 좋은 발효액을 여러분들이 많이 다 드시고, 식초를 많이 드시고, 뭐 인삼만이나 산삼도 드시고 하신다 한들, 평상시에 나의 식습관이 짜면, 짜게 드시면 뭐가 된다고요? 건강에 위협이 되는, 0이 되는 거. 그래서 싱겁게 드시라는 거. 그 다음에 건강하시려면 여러분 드시기 전에 나트륨 함량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드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효식품의 대표적이긴 하나, 짜다는 게 맹점이 되는 거죠. 간장, 된장, 김치. 발효식품의 왕이기는 하지만 짠 성분으로 봤을 때는 해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조림, 굴비, 젓갈. 나이프스 이런 거 너무 맛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얼마나 짜게 우리가 먹고 있는지. 자반고등어를 한 토막, 반 토막을 먹어야 되는데, 한 토막을 먹는데 우리가 반 토막, 반말이죠, 반 토막. 반말이는 먹어줘야 먹은 것 같잖아요. 그쵸? 예, 얼마나 짜게 먹고 있는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소세지 같은 건 정말 보이진 않지만 얼마나 많은
소금과 상관없이 나트륨 함량을 많이 갖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요. 배추김치 60g이면요, 몇 조가 안 돼요. 근데 몇 g의 소금이 나온다고요? 5g. 우리가 성인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소금의 양이 6g 이하이거든요. 근데 김치만 벌써 60g을 먹는데 얼마를 섭취해요? 아침, 점심, 저녁 먹잖아요. 그리고 김치 먹을 때 저만큼 먹었고 먹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너무나 식생활이 짜게 먹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김치만 먹나요? 멸치조림도 먹고 콩장도 있고 국이랑 찌개도 있고 깍두기도 드시고 네. 150대 효소 껴온 이유가 좋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김치나 된장 먹을 게 많습니다. 김치나 된장에 항암 성분이 많아도 짜게 먹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 안에 엄청난 소금의 양이 있다는 것만 인지하시고 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나트륨이라는 게 뭐냐? 몸의 수분량을 조절한 영양소의 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소금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소금에 나트륨 함량이 40%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데 소금을 안 먹으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몸의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반드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 없으면 우리 인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든지 과유불급이잖아요.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만 주의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라든지 위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이 싸게 드셨을 때 일란성 쌍둥이가 같이 자랐는데 나는 싱겁게 먹었다 아우 나는 맛으로 먹겠다 한 분들이 40대 50대로 흘러가면 건강의 조건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싸게 드신 분은 동맥경화라든지 위암의 발생률이 훨씬 높아진다. 그래서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싱겁게 드시는 방법 생각해 보셔라 이런 거죠. 현대인의 소금의 양의 권장량을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하루에 2000mg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NaCl이라는 이제 화학명입니다. 나트륨과 염소가 모여서 이것이 소금이다. 그래서 아까 소금의 화학명은 염화나트륨이다 설명드렸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천일염이 왜 좋은 거죠, 여러분? 미네랄이 범벅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범벅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위생문제, 장판염으로 문제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PVC 그 장판이 요즘에는 이제 장판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장판을 깔고 바닷물 들어온 것을 모아서 강한 직사광선을 내리쪼이면 어찌 될까요? 장판에 있는 PVC가 그 소금에 녹아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일염에 유해 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결론을 이제 제가 내려드릴 거죠. 네, 발효 소금을 드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네. 자, 천일염 사서 먹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부 신문 방송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운 소금은 그러면 괜찮겠느냐? 아, 그 지저분하고 또 PVC가 들어있어서 안 되겠다. 구워 드셔요? 그쵸? 소금 구워 드시는 분들 계시죠? 얘는 안전할까요? 얘도 문제가 있어요. 그 때문에 프라이팬에서 나오는 흄이라는 발암 물질이 발생을 해요. 아, 나는 살림을 너무 잘해. 나는 우리 가족들에서 나는 천일염 안 먹여. 나는 볶아서 소금도 구워서 써.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흄이라는 발암 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안 좋으냐? 기관지에 안 좋아요. 기관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죽염. 아, 우리 집은 괜찮아. 죽염. 송 무슨 죽염 있죠? 죽염 좋아요. 근데 죽염에 또 뭐가 있느냐? 그 굽는 과정 중에 한동안 문제가 컸던 다이옥신이 있다는 거죠. 죽염도 믿을 수가 없어요. 신문에 이거 방송이 된 걸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조미료, 우리가 조미료가 약간 짭조름한 거 아시죠? 화학 조미료에 들어있는 소금은 뭐냐? 우리가 100세 시대 살고 있잖아요. 100세가 아니라 이제 150세대인데 오래 사는 건 너무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골다공증과 치매. 네. 근데 이 골다공증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전미료가 우리가 조미료에 그다음에 신경세포막을 파괴시키고요. 그다음에 오랫동안 복용하면 암 유발하고 그리고 MSG 첨가가 되고 요 문제는 요즘엔 조금 완화가 됐어요. MSG가 나쁘다 좋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영양학자들도 이제 MSG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하여 있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집중력이 감소가 되고 이런 걸 많이 섭취하면서 미각도 상실되고 있죠. 그래서 엄마들이 음식을 참 잘하셨다가 연세가 드시면 혀의 감각이 좀 약화되셔갖고 짜게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 우리 엄마 맛이 왜 이렇게 변했어? 제가 짜게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짜다고 난리를 쳐요. 저는 맛있는데 왜 그래요? 감각이 많이 일반 음식들을 먹으면서 저도 약간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미각이 약간 상실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L글루탄산 나트륨이 많다. 그러면 뭘 먹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하셔서 일단 만드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미네랄 천일염 좋겠는데 얘도 또 뭐 PVC 장판염이다 아닌데 주염은 다이옥신이 들어있고 또 구운 소금은 또 뭐 흉이라는 그 기관지안 좋은 발암물질도 있다. 도대체 나 뭘 소금을 쓸 것인가? 발효 소금을 쓰시라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요 쌀 누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룩을 만드시는 사실은 이 후사학교가 한 16강 정도는 돼야 뭐 여러분들하고 좀 해볼 게 좀 있는데 딱 10강으로 이렇게 한정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시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누룩도 한번 만들어 보고 전통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16강에서 10강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해요. 이 소금도 사실은 같이 만들어 보면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누룩을 만드셔야 돼요. 누룩을 만드실 수 있어야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금을 만드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쌀 누룩을 사시면 돼요. 인터넷에 팔아요. 쌀 누룩을 치시면 나와요. 쌀 누룩이 필요하고요. 소금은 3년 이상 일단 간수 빠진 천일염으로 쓰시면 돼요. 천일염으로 쓰시는데 간수가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공기 중에 뭐가 날아가요? 수분에 의해서 스스로 조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금 오래 놔두면 위에가 어때요? 뽀송뽀송하죠? 만져도 어떻게 해요? 좋은 소금은 손에 안 묻어요. 안 묻고 또 아까 맛을 봐도 짜면서 약간 또 단맛이 나서 좋은 맛을 주죠. 네. 그렇게 3년 이상 간수 빠진 거 정 없으면 뭐 할 수 없는데 그런 천일염을 가지고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합니다. 200ml 정도 필요한데 끓인 물을 식히시는 게 좋아요. 물을 끓여서 끓인 걸 하시면 안 되고 끓인 물을 식혀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있으면 발효소금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아, 괜찮아요. 정수기만 괜찮습니다. 자, 이제 중량을 말씀을 드릴게요. 쌀 누룩을 200g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누룩을 만들어서 하려면은 한 3주는 기다리셔야 되니까 그냥 인터넷이나 어디에서 그냥 일반 누룩 있어요. 그 여러분 밀 누룩 이런 계량 누룩 네. 그 누룩을 갖고 만들어도 되기는 하는데 누룩의 냄새가 좀 심해요. 그 소금으로 여러분 사용하실 거면 음식에 들어갈 건데 내가 이걸 갖고 콩나물국을 끓였는데 누룩 냄새가 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유 짜든지 말든지 그냥 원래 소금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그런 누룩 갖고 하면 되기는 하지만 그 누룩의 특유한 향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쌀 누룩을 만드시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사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쌀 누룩 200g 1kg씩 판매하시더라고요. 쌀 누룩을 반드시 쌀 누룩을 사셔야 냄새가 안 나요. 쌀 누룩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은 200cc 우리가 종이컵 한 컵이 180cc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cc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천일염은 아까 70g이면 한 주먹도 안 돼요.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만 준비를 해서 만드는 방법은요
뭐 괜히 복잡한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여기서 만들어 보면 너무 간단한데 나열을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느냐면 천일염에 식힌 물을 붓는다. 아까 물을 어떻게 했어요? 200cc 끓인 물을 식혀놓는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소금에 넣고 그 다음에 끓이는 이유는 잡균이 많이 번식할까 봐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수기에서 바로 하면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일단 잡균과 미생물로부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끓인 거예요. 그리고 쌀누룩을 거기다 넣으세요. 넣으시고 그 다음에 손으로 비벼 가라앉을 때까지 저어준다. 비벼준답니다. 비벼준다. 네. 손으로 비빕니다. 네. 저어주면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손으로 저어주면 어떻게 된다? 체온으로 비벼주면은 누룩균이 활성화가 잘 일어납니다. 자, 준비물을 한번 여기 보이나요? 안 보고 하려고 했는데. 준비물은 쌀을 누룩 얼마요? 200g. 물은 200cc를 끓인 물을 식혀서 소금은 70g을 어디다 하시냐면요. 여러분 이제 낙엽 반찬통 있죠? PVC 말고 유리로 된 거를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교재의 반 정도 되는데 높이가 좀이 정도 되는 반찬통 다 갖고 계시죠? 거기다가 그냥 직접 넣고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쌀누룩 넣고 물 넣고 그다음에 소금 넣고 반드시 손으로 하셔야 돼요. 손에서는 뭐가 나온다? 기와 체온.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비닐장갑 끼고 하면 발효 잘안 돼요. 여러분 손에 있는 미생물과 세균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레시피가 틀릴 리가 없죠. 간단하거든요. 20명을 데리고 제가 200cc의 그 락앤락 통에다가 저희 학교에서 하잖아요. 하면은 맛이 다 달라요. 그러겠죠. 왜 그럴까요? 손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관리해주는 그 정성이 정말 달라요. 할 때, 이걸 내가 왜 만들어? 하고 입이 부어 있어서 막 하는 아이와, 이거 해가지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데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의 발효 그 소금이 달라져요. 거짓말 같죠?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달라요. 똑같은 레시피에 의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만드는 데고요. 소금을 만들어서 완성될 때는 다르다는 거죠. 미생물들이 알아요. 내가 기분 좋게 얘를 지켜봐 주는지 아닌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저어주잖아요. 그러고 나면 한 1, 2분 지나면 얘네들이 벌써 활동을 해서요. 물방울이 생겨나요. 뽀글뽀글뽀글뽀글 물방울이, 네, 소금에서 미생물이 활동하는 물방울이, 물방울 아시죠? 아주 좁쌀 크기만한 물방울이 생기거나 좁쌀보단 큰 물방울이 바글바글바글 생겨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비벼넣어서 이렇게 자작자작 됐잖아요. 그럼 물방울처럼 방울이 생겨나면 창호지로 덮어주는 거예요. 창호지로 덮고 고무줄로 묶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관건이에요. 뚜껑을 닫는 게 아니라 그 창호지를 만들어 놓은 위에다가 뚜껑을 반만 걸쳐 놓으세요. 완벽하게 닫지 마시고. 아시겠죠? 뚜껑을 닫아 살짝 덮어준다는 말씀 이해 되나요? 네. 반만 얹어 놓으세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대로 놔두는데 일주일 동안 상온에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는데 겨울에, 우리 집은 좀 나는 더운 게 싫어서 우리 집은 좀 서늘한 편이야. 이런 댁에서는 10일 정도 놔두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좀 나는 따뜻하게, 우리 집은 좀 따뜻하게 지내는 편이다 하면 일주일만 놔두시고 우리는 좀 서늘하게 있다르면 10일 정도를 놔두시는데 이때 하루에 한 번은 저어주셔야 돼요. 젓는 방법은 소독이 잘된 나무로 된 걸로 살짝살짝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저어주세요. 저어주는 건 아시잖아. 이게 많지 않아요. 잠깐만, 여기요. 요 선생님이 요 정도의 크기보다 두배 되는 높이의 반찬통이 있으시잖아요. 다른 데다 만드셔서 옮기시면 잡균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예
요 정도 크기보다 조금 더큰 거죠. 이렇게 깊이가 이렇게 있는 거. 200cc와 쌀로륵 들어가는 그 정도. 너무 큰 데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재만한 반찬통에 하면요. 수분이 너무 많이 날아가요. 그래서 그 정도 크기로 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만 놔두시되 하루에 한 번만 소독이 잘 된 것을 저어주시고요. 그냥 일반 온도 25도씨 내외죠. 일반 온도. 요즘에 이런 온도. 여기 조금 더워요. 예. 요런 온도에서는 일주일이면 될 것 같고요. 밖에 나가면은 요즘에 한 10일 정도? 아까 제가 나가보니까 밖엔 시원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온도라면 10일 정도만 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는요, 믹서기에 살짝 갈아주세요. 왜 갈아주냐면은 쌀누룩이 있어서 소금의 그 입자가 뭉쳐있을 수 있어서 고르게 갈아주는데 한 30초 정도만 갈으세요. 1분까지 하면 너무하고 살짝만 갈아주면 입자가 어떻게 돼요? 균일하게 분리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어디에 보관하셔야 되냐면요,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돼요. 그냥 온도에 놔두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발효가 계속 이루어져서 나중에는 쉿내가 나고 술 같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미생물의 생장을 멈추기 위하여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이거 하시기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쓰시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의 반찬통에 담아서 속에다 집어넣고 한 개씩만 꺼내서 일주일 정도씩 사용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소독을 잘 된 숟가락이라 하더라도 꺼내는 과정 중에 이렇게 좀 잡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쓸 만큼씩만 담아서 쓰시면 돼요. 자, 하시는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시연을 한다 생각하시고 보세요. 준비물이 쌀루루 200g, 물 끓여서 식힌 물 200cc, 간수가 잘 빠진 소금 70g, 그 다음에 반찬통. 저 반찬통은 PVC로 된 게 아니라 유리, 낙엔나기는 유리로 된 거, 뚜껑이 있는 유리로 된 것이고, 너무 큰 것도 안 되고 좁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 넘쳐서. 그래서 제가 아까 크기를 말씀, 딱 그게 맞아요. 거기다가 소금 넣고 누룩 넣고 물 넣어서 반드시 장갑 안 낀 맨손으로 어떻게 한다? 비벼주는 거예요. 계속 비벼주시는데 한 15분 정도는 비벼주셔야 돼요. 그래야 누룩균이 활성화가 잘 됩니다. 네. 15분까지 가실 분은 몇 분 계실까? 다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신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호지로 어떻게요? 덮고 고무줄로 묶어두고 뚜껑은 살짝 반만 걸쳐주시고, 추운 집은 열흘, 따뜻한 댁은 일주일. 왜 추운 댁은 집이라고 하고 따뜻한 곳은 댁이라 했을까요? 네, 똑같은 겁니다. 춥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따뜻하지 않은 댁은 그러니까 10일 정도 두시고 하루에 한 번은 저어주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믹서기를 살짝 갈아주세요. 뭉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 만드는 방법 너무 간단하거든요. 만들어서 주변에 선물하셔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만들어서 믹서기에 간 다음에 그냥 일반 온도에 둔다. 그쵸? 사용하고 나서, 그러니까 갈아서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한다. 왜냐하면 미생물이 계속 먹이 활동을 해서 나중엔 하다가 식초가 되진 않고 술의 냄새가 나는 정도로 누룩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도록 합니다. 면보도 좋죠. 네. 면보도 놓고 아주 그 발효가 되면서요 향이 나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를 벌레들 정말 오기도 하고요. 제 연구소가 목동에 있는데 정말 열어보면요, 발효액들도 때도 마찬가지지만 열어보면요 그 뚜껑 안에 면보 위에 벌레 있어요. 저희가 목동에 도시잖아요. 도시고
사무실 안에 발효실이 요거보다 조금 작은 발효실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관하는데도 벌레가 정말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발효실의 온도 조절 밑에다가 저희는 이제 그 물 아래에서 전선을 깔아서 온도 조절을 하고 있어요. 제가 5월 달에 죽순을 저희가 발효를 해서 이제 음료수도 시판되고, 이 발효소금도 저희가 만들었고요. 발효소금도 시판할 거고, 그 다음에 새우젓 발효소금을 제가 개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새우젓 발효소금으로 김치를 해보면요. 써먹으라고요? 전 그렇건 안 하고요. 새우젓 발효소금으로 김치를 하면요. 우리 엄마들이 김치 잘 발효되면 왜 톡 쏘는 그 사이다 맛 같으면서 시원한 맛, 그런 맛이 나요. 약간, 네네. 그래서 그걸 믹서기 살짝 깔면은, 네, 그래서 사용하는 거고요. 자, 사용하는 방법을 또 설명드려야 되겠죠? 나물이나 국이나 샐러드 할 때 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간할 때는 일반 소금 사용하실 때 양보다 두 배로 사용하셔도 짠맛은 느끼는데, 나트륨은 아까 몇 프로가 낮아진다고 그랬죠? 30%가 낮아져서 짠맛은 그대로 느끼는데 나트륨 함량이 일반 소금의 40%가 나트륨 함량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짜게 먹어도 좋은데 몸 안에서는 유해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당뇨나 고혈압인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식사 때 정말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것처럼 드셔야 되는 게 가장 고통스럽잖아요. 당뇨나 고혈압인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금인 거죠. 그런데요, 당뇨나 고혈압인 분들에게만 이 발효소금이 정말 좋을까요? 우리들에게 좋은 거예요. 아직 당뇨나 고혈압에 아니신 분들은 어떻게 우리 가족들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명의들이요, 죽어가는 환자를 잘 살리면 명의잖아요. 정말 명의는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게 우리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는 말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내가 어딘가 질환에 걸려서 절박해지면 건강의 소중함이 오거든요. 20대 아이들은 건강의 소중함 몰라요. 그런데 50대, 60대, 70대로 가면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뇨나 고혈압인 분들의 이 소금을 만들어서 간을 해서 음식을 드시면 좋고요.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도 평상시에 짜고 이렇게 나트륨 함량이 많은 식품을 적게 섭취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뇨나 고혈압인 분도 좋지만 그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말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하면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랬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급한 말 보면은 괜히 발 한번 담고 싶고, 유리창이 깨끗해요. 유리가 그래서 참 깨끗하다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손 대지 마시오 그러면 괜히 한번 또 대보고 싶잖아요. 저만 변태인가요? 심리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인 분들이 음식을 싱겁게 먹어라 먹어라 하면 더 막 갈근대는, 그런데 저희가 이 발효소금을 해서 드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당뇨나 그 어떤 동맥경화나 고혈압에 아직 노출되지 않은 일반 건강인들은 이걸 지키시는 거죠. 이 식품, 이 소금을 드셔서 지키는 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서 효소학계에 오신 보람을 느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고기를 하루에 전날 재워놓으면, 이 소금으로 재워놓으면요, 고기가 굉장히 연육작용이라고 저기 돼 있잖아요. 불고기나 갈비찜 할 때 과거에는 무즙을 갈아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양파즙 갈아 놓으시고 배즙 갈아 놓으시고, 요즘엔 뭘 갈아 놓으시냐면 퀴이나 파인애플. 그게 왜 갈아 놓느냐 하면 거기에 소화 효소가 많은 거예요. 연육작용하는 퀴이나 파인애플에. 그런데 이 발효소금에 이런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갖고 한번 드셔보시는데요. 제가 제일 재밌고 맛있고 효과가 있는 것은 이 소금으로 미역국을 한번 끓여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열흘 후면 여러분들이 증명이 되잖아요.
제가 뭐 오늘만 오고 여러분 안 볼 거 아니잖아요. 그쵸? 거짓말 했는지 안 하는지 보시면 될거 아니에요. 소금 만들어서 미역을 한번 끓여보면요. 정말 미역국이 정말 요즘에 그런 맛 없어요. 미역국 한번 끓여보시고 고기를 파인애플 이런 거안 깔아 놓으셔도 고기 하루 전날만 표면에 발랐다가 냉장고에 24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하루만 냉장고에 넣었다가 해보시면 아주 맛이 고기가 부드럽고 우리가 좋은 영양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돼지고기나 닭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좋은 부드러운 면역작용. 부드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화를 촉진시켜준다는 거죠. 남아있어요. 예. 거기서는 이제 짠맛하고 이거를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맛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냉장 보관을 왜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신맛으로 또는 다른 맛으로 변질이 돼. 분명히 변질됩니다. 제가 설명드렸는데도, 아유, 어째요? 누룩내가 나. 막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신맛이나 이런 게 나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고 조금씩 덜어서 사용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예 믹서기에 갈아서 넣을 때한 곳에 두지 마시고, 또 있으시잖아요? 그런 용기들. 넣어서, 늦게 사용하실 건맨 끝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앞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덜어서 사용하시고, 위생적으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장시간 보관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는데요. 한한달 이상? 너무, 이거 정말 천일염도 못 믿겠고, 주염도 아니고, 이거 이러다 보니 정말 발효소금 만들어서 많이 만들어갖고 놓으시면 안 되고요. 이제 한 2개월 정도 되면 얘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만드는 김에 많이 만들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조금씩 그리고 소금을 또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만들어서 한 달이나 2개월 정도 보관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발효소금은 일반 소금하고 비교해서 염도가 낮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맛의, 단맛의 강도는 더 증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맛의 강도지만 단맛의 강도는 증가된다. 조미료로 사용을 하고, 감칠맛과 풍미를 얻으실 수가 있는 것이 발효소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NaCl, 아까 나트륨과 염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몸의 수분을 조절해주는 영양소이고, 소금에 40% 들어있고, 이건 다 했던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발효소금을 장기간 섭취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요거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세균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발효소금을. 그다음에 유익균을 늘려준다. 여러분, 내 안에 너 있다. 제가 뭐 있다 그랬죠? 미생물들이 있고, 그런데 대장을 좋게 해주면, 장이 건강하면, 우리 신체가 건강하다는 얘기 아시죠? 장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에 속하잖아요. 훌륭한 나무, 잘 자란 나무는요, 그 밑에 뿌리를 보면 정말 뿌리가 잘 내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지 땅속 그 깊고 깊은 곳으로 잘 흡수해서 계속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우리의 장이 그렇게 뿌리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서 수분과 영양분을 끌어올려야 저 꼭대기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나뭇잎들을 생명력을 이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장도 마찬가지죠. 장에 그래서 유해균이 많아야 좋을까요? 유익균이 많아야 좋을까요? 유익균이 뭐냐면 유산균인 거예요. 우리 장에는요, 유익균이 30% 있고, 유해균도 30%가 있어요. 나머지 40%는 무슨 균이냐면요.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슨 균이라고 할까요? 중간균. 네, 맞습니다. 해바라기 균이라고 합니다. 해바라기 균. 해바라기의 균이란 뜻이 아니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리 선거철에 표심들이 어디로 갈까. 지금도 여러분 그런 분, 우리 있잖아요. 하는 걸 봐서 가겠다. 아직은 누군지 모르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중에서도 이미 나는 누구다, 누구다 정하신 분이 30%는 어느 쪽, 30%는 어느 쪽이고 나머지 40% 계신 분들은 하는 거 봐서, 분위기 봐서 잘할 것 같은 쪽으로 그런 균이 우리 미생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튀김 음식 많이 먹고 뭐 폭식하고 알코올 음료 많이 먹고 밀가루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유해균이 많을까요? 유익균이 많을까요? 유해균. 그래서 30%는 유해균이고 30%는 유익균인데 이 해바라기 균이 우리 주인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균이 해바라기 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밀가루 음식 많이 먹고 튀김 음식 많이 먹으면 유해균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장애 활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비 생기고 바나나처럼 굵고 황금색으로 이렇게 싹 나와줘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색인데 우리가 오래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 색깔이 변하잖아. 여러분은 변을 안 보시나 봐요. 항상 보셔야 돼요. 건강의 척도예요. 항상 뒤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나나처럼 굵고 잘 떨어지고 색깔은 황금색이 되어야 되는데 유해균이 많으면 황금색이 안 되는 거예요. 초록색? 초록색은 좀 심한가요? 이런 색으로 변하는 거는 유해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 활동을 우리가 유해균과 유익균에서 해바라기균을 어디로 모셔와야 돼요? 유익균 쪽으로. 유산균이 많은 음식을 드시고 장을 잘 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변의 색깔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장에서 또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면역 세포도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대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장이 안 좋으면 우리 배 아프면 머리도 아프죠. 장이 뒤집히는 거가 뭐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억울한 소리하고 애매한 소리하면 나 뭐 해버리겠네 이러죠. 복장 터지는 것도 배복이에요. 복이 배야 장이 터지는 것도 또 그 말로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장이 힘들어지면 머리가 아픈 거. 언어를 환장이라는 거 아시죠? 미쳐버리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환장의 장자가 창자장자. 한은 뒤집힐 한자예요. 창자가 뒤집히면은 미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건강의 지름길이 되고요. 우리가 발효소금을 드셔서 여러분들이 장의 활동을 완벽하게 해주고 유익균을 늘려주는 것이 발효소금을 꾸준하게 드셨을 때 우리의 장의 환경을 유익균 쪽으로 해바라기균을 유익균 쪽으로 몰아온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지킴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아까 도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분들보다 이분들은 당연하고요. 우리가 아직 건강에 이렇게 건강하다고 할 때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는 것이 발효소금을 장기간 섭취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고요. 쌀로룩 만드는 방법 어떻게 만드는가 궁금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찹쌀가루나 멱쌀가루를 일단 만들고요. 쪄서 단단히 밟은 후에 솔잎에 싸서 띄운 누룩이 쌀누룩이에요. 제가 이거 사진을 논하는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여러분들한테 있지 않아요? 어우 얘가 사라졌네요. 쌀누룩을 그 믹서되지 않은 걸 보면은 여러분 튀밥? 튀밥이라고 그러나? 쌀뻥튀기 튀긴 거 튀밥같이 돼요. 괴를 가른 게 쌀누룩인데 여기에서 쌀을 발효를 하는 건데 누룩을 만드는 건데요. 쪄서 말려서 수문을 올린다고 합니다. 수문을 올려서 수문이 올린다는 것은 뭐 28도에서 30도씨로 뭐 15일간 그 온도 조절을 해서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많은 미생물들, 세균들을 접종하는 기간이에요. 또 얘가 우리가 품원을 상품 올린다, 하품원 올린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누룩 만들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누룩 만드는 간단한 방법 쉽게 만들 수는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일반 가정에서는 온도 맞추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상품원 올릴 때 30도씩 올리려면
지금부터 만들려면 더운데 난리가 나잖아요, 집에서. 그쵸?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좀 하기가 어려운데 하는 방법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효소금 꼭 만들어서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